코로나19를 겪으며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는 시점에서 강원도의 미래 먹을거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정부의 뉴딜 사업에 맞춰 강원도가 독자적인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는 디지털과 비대면을 골자로 뉴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강원도는 5개 분야, 55개 사업을 재료로 강원도형 뉴딜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핵심은 도정 전체를 온라인화하고 산업을 스마트화하는 겁니다. 온라인화된 경제와 그렇지 않은 경제가 아주 심한 격차가 나기 때문에 빠르게 온라인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뒤처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먼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정과 경제가 온라인화됩니다. 민관협력 배달앱이나 전자상거래, 이른바 스마트 커머스에 주력하고 관광, 수출, 물류도 디지털화됩니다.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강원도를 견인합니다. 액체 수소와 수열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비수도권이라는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4차 산업을 강원도에 안착시킵니다.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재해 대응에도 스마트 데이터를 도입하고 해강 지역과 산악관광, 동해안을 활용한 녹색 산업 육성에도 나섭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졌지만 한국형 뉴딜을 계기로 해서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4조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일자리 14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5%가량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인 만큼 유사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수소와 이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강원도만의 장기 전략과 실행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